하기 전에 왔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입천장이랑 입천장이랑 다 말라서 다 까지고 옆에 물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두 시간에 한 번씩 깨고 물도 빨대로 먹어야 되고 아 진짜 이제 그건 못하겠어요 더 이상 하면 안 되구나 제가 뜨잖아요 병원이 아니 죄송해요 그렇게 넣냐고 어떻게 얼굴에 저렇게 나오냐고 하고 싶은 말 일단 지금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사람 얼굴을 다 망쳤는지 아 진짜 정말 에바였어요 와 아,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문수빈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동의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헛대가 낮은 게 되게 콤플렉스였고 약간 매부리 코여서 오남이 닮았다는 말 진짜 웃을 때 오남이 닮았다는 말 많이 너무 다 찍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어요 정말 신중히 잘 선택하고 하세요 수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복 중 최고 보시면은 저는 콧대가 나중에 정말 콤플렉스였는데 이렇게 콧대가 딱 예쁘게 직선 반버섯 코 모양으로 딱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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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만족해요 그러면은 안녕 어떻게 그동안에 잘 지내셨어요? 네 많이 높아진 것 같아서 좀 기대되고요 채식이신 건가 수술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시는 하고 싶진 않아요 다른 데는 건들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웃을 때 너무 코가 땡겨가지고 친구들 웃기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웃겨가지고 진짜 너무 아파요 좋은 친구들이네 보실게요. 저희 레이저 끝나시면 이 벨 누르실게요. 네. 지금 간지 장난 아니에요. 멋쟁이. 힙하신데 지금 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수술을 하는 문수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딱히 밖에 있진 않았고 집에서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번에 어떤 수술을 하셨죠? 코끝 높이고 콧대를 좀 높였던 것 같아요. 요즘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이나 붓기가 있어요? 통증도 그냥 귀가 더 아플 정도로 별로 코에는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붓기는 생각보다 많이 없는 편이었고 되게 붓기 관리를 꾸준히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약도 먹고 산책도 2시간씩 걷고 계속 이렇게 해서 붓기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호박죽이나 이런 거 먹어요? 네, 호박 별로 안 좋아해요. 수술을 한 후에 좋은 점은 어떻게 좋은 점은 코가 높아져서 예뻐졌다는 게 좋은 점이고 단점은 이틀 동안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많이 아팠어요? 아픈 게 아니라 너무 불편해서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니까 목천장이랑 입천장이랑 다 말라서 다 까지고 옆에 물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2시간에 한 번씩 깨고 약간 물도 빨대로 먹어야 되고 죽만 먹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힘들어요 아픈 건 없는데 이틀 동안만 불편한 거 두 번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은 수술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네,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욕심 나가면 하는 거 봐야 되는 거 네, 없어요 수술 후에 달라진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딱 봐도 콧대가 높아진 거랑 이제 코끝이 딱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그게 많이 달라진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예전이랑 이 차이가 네, 맞아요. 드러나더라고요. 예전에 혹시 누구 닮았다고 했었죠? 아니, 죄송해요. 그거 너무 그렇게 악용해서 쓰실 줄 몰랐어요. 주변에서 반응이 되게 반반으로 갈렸던 것 같아요. 하기 전이었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하고 나서가 괜찮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약간 그때의 귀여운 이미지라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하나도 안 보여서 별로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원에 처음 입원 어땠어요? 딱 병원 같았어요.
그냥 병원이 되게 흰색이었어요. 모든 게. 되게 흰색이었어요. 모든 게. 네, 약간 심신의 안정을 주는 그런 색. 굉장히 좀 엘레강스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친구들이 놀러 하지 않아요? 주변에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저는 별로 물어보지 않아요? 어떤 게 어디서 있는? 네, 물어보시긴 하지. 소스를 해줬어요? 오케이! 소스 만족도를 몇 점이라고 생각해요? 98점이에요. 오, 좋네. 2점은 이 점은 약간 하기 전이 낫다는 사람들 약간 많이 들어오고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래서 이 점을 뺐어요. 같은 수술 원하시는 한 마디 해주시겠어요? 이틀 동안에 그 고생스러움을 참으실 만한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수술 후의 만족도는 정말 좋은데 그 이틀 동안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하겠지만 두 번 하라 그러면 못 하겠는 그런 수술이었어요. 이 뭔? 근데 하고 나서는 별로 아프진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수술이 케바케가 있나 봐요. 저는 안 아팠던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올라가는 거 보고 진짜 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시키는 건 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럼 안 하면 채널 보상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아니요. 제 얼굴을 보기가 싫어서. 아, 제가 뜨잖아요. 본인한테 끝까지 다 봤어요? 네. 와, 진짜 정말 에바였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몇 명 제가 알려줘서 봤는데 그거 보고 그게 너냐고 어떻게 얼굴에 저렇게 나오냐고. 와, 아,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가 있구나. 아니 왜요? 네,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고 눈도 너무 똑똑하게 나왔고 얼굴이 완전 와 빵빵덕처럼 나왔어요. 그거 편집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는 직원을 해주세요.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 얼굴을 다 망쳤는지 싶어요. 포기한 사실 얘기해주세요. 웃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또 엄청 예쁘게 나와요. 어머니에요. 저하고는 좀 꼭 해줘줘요. 저하고는 꼭 해야겠어요.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 얼굴을 다 망쳤는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한번 찍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수할게요. 그거 편집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직원을 해보세요. 되게 착하시고 섬세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잘생기셨어요.